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인, 네. 다른 거뭐 없어요. 다른 거 없고. 내 고집이 너무나도 강해요. 내가 하는 일도, 하는 내 성향 자체가 세심해, 꼼꼼해, 섬세해. 그런데 나만의 고집이 있어가지고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면 잘안 들어요. 네, 듣는 척만 해요. 맞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내 고집대로 밀고 가고. 네, 그게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내 주관이 뚜렷한 거는 좋으나 조금 접목을 시켜가지고 가면 더 플러스가 돼서 갈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기다고 산다라는 말이 나오거든. 운기 자체가 이번 연도 운기 자체가 본인한테 안 좋은 형국이 왔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뭔가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처럼 빠져 있고 다시 올라올라 하는 그 기운 자체가 흔들려 버려. 그래서 조금 힘내세요. 내가 이 그만둘까? 이 하고 있는 일을 그만둘까? 그냥 쉴까? 또안 벌기에는 또 뭔가 내가 활동적이어야 되니까 그거 한대. 내가 영적인 조언을 들어가야 되고 또 나는 활동을 많이 하고 살아를 가야 되고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집에서 주부 생활만 하세요라고 해버리면 본인 미쳐 나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내가 주춤한다 하더라도 일단 본인 그래도 소소하게 뭔가 계약건은 있었어요. 이번 연도도 뭐쭉 있으면 좋겠지만 한건한건한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두세 건 정도 이렇게 잡았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자, 이번 연도는 다 갔어요. 다 갔는데 여기에서 내가 뭔가 변화가 오는 시기인데 다른 걸 할까 말까 하는 거에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이걸로 쭉 눌러서 이것만 한길 인생만 살아왔다 보니까 내가 한 길로 갈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기로 가겠다 하면 남의 말을 자꾸 접목을 시키세요. 접목을 시켜서 요 바람을 조금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년도 어쨌든 내가 문서권을 잡아가는 것들은 보여. 근데 그전에도 됐다 안 됐다 하니까 내가 자꾸 마음이 들쑥날쑥 하거든. 그 마음을 잘 잡으셔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남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언니 너무 남의 말안 듣는다. 지금까지 본인도 본인 집안 가중 딱 보잖아요. 그럼 뭐가 보이냐면 기도 하신 분이 보여. 기도 엄청나게 하신 분이. 아니요, 우리 본래 집으로요. 집안 가중 자체. 를 보면 신전이 됐든 시댁이 됐든 어쨌든 시댁에 결혼을 했으니까 시댁의 식구도 어쨌든 조상 아이가 그 조상들을 바라보면 그 어떤 조상이 지금 내가 네 조상을 다 뽑지는 않더라 하더라도 내가 조상 얘기를 꺼내면 본인 굿할 거야 아니잖아. 본인 그런 거다 기다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야. 점을 안 보고 살아야 돼요. 본인은 남의 말을 안 들을 건데 안 그래? 무당말도 안 들을 거면서 만다고 무르르 댕기노. 네 사주팔자만 계속 이 무당들한테 입에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더 사나워지고 뭐가 나을 수밖에 없는데 왜 귀신들은 다 귀가 밝아서 듣는단 말이야. 근데 간만 보니까 그러면 그 귀신들이 와갖고 지안 되게 만들 수도 있는 게 조상들이 될 수도 있고 또 본인 험하게 가신 분들은 화가 나버리면 귀신들이 팡 해버리면 그 파동들이 본인들이 다 맞는 산자들이 다 맞는 거란 말이야. 근데 듣지도 않을 거면 이런 거 듣지도 않을 거면 다니지 마. 그냥 뭐 친구 따라 왔는데요. 무료 좀사니까 저 신장인데 걸렸는데요. 돈안 드니까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고 돈 들여가면서 공좀 들이고 살아라 소리가 나거든. 본인도 집안도 어쨌든 본인 집안 가중 자체도 이 기도 불자들이 있어서 그나마 양반들이라서 본인한테 그렇게 탁탁 치지를 않으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남의 말좀 듣고 살아라 그 소리가 나요. 내년 계속 그이 일을 하셔도 무관해요. 무관하시고 내년도 문건이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자꾸 발로 뛰고 움직이시면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것 같고 윗대에 아버지 어머니나 시댁의 어르신이나 뭐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친정으로 지금 꼽히는데 친정 쪽으로 지금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엄마 아빠 중에? 아니요, 아니요. 다 살아계시고 네.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돌아가셨어요. 언제? 친할아버지랑 친할머니요? 저 신가가 됐다 왜가? 네, 고등학교 때 돌아가 할머니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그건 아니고. 그러면 시댁은? 시댁은 지금 아버님이 쓰러져 계세요. 요양병원에 계세요. 계세요? 네네. 왜 이걸 물어보냐면 이 기운 자체가 조금 네. 안 좋은 기운 자체가 돌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운기가 계속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뭔가 탁탁 막히면서 밀려버려 본인의 네. 운기가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있나? 이 정도로 들리는데 저는 친가에 자꾸 이쪽으로 꼽히더라고 그 본인 친정 쪽으로 그럼 시댁이네 그지? 찾은 거야 아, 근데 아빠랑은 제가 안 만나고 있거든요 왜? 아, 안 좋아서 사이가 안 좋아서 네. 본인 고집이고 아빠는 아빠대로의 고집이고 네 그리고 우리 아무튼 가족이 다 아빠를 외면하고 있거든요 부모한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내 부모니까 네. 너무 조상 전에다가 부모님 전에다가 그렇게 너무 날 세우지 마세요 뭐 아무리 죽을 사람을 죽이고 왔다 한들 내 부모는 내 부모는 나이가 그자 그러니까 그냥 근데 그게 용서도 안 되고 뭐 뭐라 말할 수는 없지만 네. 그거는 본인이 선택해서 가야 되지만 우리 할매는 그런다 알겠지? 사람을 지키고 와도 내 부모는 내 부모다잉 그 소리를 하거든 네. 너무 미워도 그것도 애증이 될 수 있어요 엄마 전화 같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면 또 이해가 될 날이 올 기다. 아가야, 이 소리가 나온다잉. 저거 아무튼 부모님 쪽이 아니면 이쪽이니까 어쨌든 뭔가 기운에서 밀린다는 건 안 좋은 기운들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치고 나올 수 있는 그 기운들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 기운을 조금 내가 이겨내 갈 수 있도록 길 열어가는 수밖에 없고 그거는 본인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알겠어? 어? 내년 괜찮아요 이번 연도까지 잘 견뎠다 소리가 네. 나요 잘 견뎠으니까 무난해요 무난하게 해서 이번 연도 넘기고 나면 괜찮으니까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안 좋은 기운들 네. 그게 있어서 뭔가 막히는 수전이 들어오더라도 또 넘겨가고 또 넘겨가세요 스스로가 오케이? 네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으세요? 좀 저 인간관계도 조금 힘들어서 네 고집 때문이야 네, 저 너무 고집 부리고 그러지 않는데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하는데요 아니 저도 고집이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거든요 고집 있다는 얘기를 고집만 있는 게 아니고 아집도 있고 네. 보통 아니에요 내가 갈봐야 되면 또 갈봐야 되는 성격도 있어요. 못된 성격도 네. 있어요. 아, 근데 그거는 어릴 때 이후로는 많이 고쳐서 이제. 본인은 고쳤다고 네. 하지만. 네네. 아니에요. 그냥 지금 사람을 탁 마스크 끼고 있는데도 그 기운에서 느껴져 오는 거 있거든. 아, 그래요? 네. 그 기운에서. 네. 대장을 해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네. 이런 거야. 용도 아닌 게 용인 척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헛꿈을 꾸는 것도 아닌데 네. 헛꿈을 꾸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자꾸만 네. 그런 것들을 바꿔야 돼 언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 진짜 20대 때는 정말 심했거든요 그게 더 고쳐야 돼요 다 내려야 돼요 한 네. 3분의 1 내렸나? 우리 친구들은 진짜 많이 바뀌었다고 친구들은 완전 네. 사악하니 요만한치 내려준 것도 감사해서 맞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저는 진짜 거고.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고맙거든요 왕년에 깎는도 아니고 무슨 껌 좀 씻던 언니가 앉아가지고 내가 나 많이 내렸는데요 이러고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좀 더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이 고충이라는 게 있다 보면 이게 다 내려지면 그냥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다 내려줘야 진짜
예를 들면 뭐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어. 그 감정 소모하고 있다 네네. 하던 그게 아파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 이별의 네네. 아픔 이런 거.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끝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네네. 그런 것처럼 냉정함 이런 것처럼 다 내려져 버리면 그렇게 되거든. 근데 언니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확 이런 게 있다고. 네. 그지? 네. 뭘 내렸노? 하나도 안 내렸구나. 더 내리고 나. 변기물에 물 내리듯이 쑥 내리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